앨러리 퀸이 선정한 최고의 단편 추리 소설, 오늘은 목사의 오명이라는 작품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작품을 쓴 제임스 골드 커즌스는 1949년에 퓰리처상을 받은 바 있는 아주 글 잘 쓰는 미국의 소설가라고 합니다. 자, 감상해 보시죠. 목사의 오명, 제임스 골드 커즌스. 큰 길에서 층계를 세 계단 올라가면 출입문이 있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책들이 빽빽히 꽂힌 서가들 사이로 좁은 통로가 뻗어있다. 그 통로를 지나 10m쯤 안쪽으로 들어가면 칸막이로 나누어진 작은 사무실이 있고 그 안에서는 안색이 별로 좋지 않은 덩치 큰 사내가 등갓을 씌운 스탠드의 불빛 아래서 일을 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기 때문에 사내는 고개를 들고 안경 너머로 그쪽을 바라보았다. 하얀 코수염을 짧게 다듬은 여인 몸집의 신사가 골라잡아 한 권에 50센트라는 표찰이 붙어있는 탁자 앞에 부동자세로 서 있을 뿐이었다. 서점 주인은 책상 위에 쌓여있는 종교관계 주간지로 다시 시선을 떨어뜨렸다. 그러고는 부고란을 다시금 확인하고 메모장을 끌어당겨 뭐라고 적어 넣었다. 그 일을 끝내고 다시 눈을 들어보니 하얀 코수염의 신사는 어느새 가게 안의 통로를 지나 안쪽까지 다가와 있었다. 서점 주인은 주간지를 옆으로 밀쳐놓으면서 말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책을 찾으십니까? 하얀 코수염의 신사는 날카로운 눈초리로 상대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이 가게 주인인 조레스 씨요? 예, 그렇습니다만. 나는 잉걸스라고 하오. 잉걸스 대령. 아,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대령님. 그런데 무슨 일로... 아무래도 잉걸스라는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모양이군요. 조레스는 안경을 벗고 살피듯이 잉걸스 대령을 바라보았다. 아, 예, 그렇습니다. 전혀 짐작이 가지 않는데요. 잉걸스라고 하셨죠? 예, 역시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름을 가진 분은 기억에 없습니다. 잉걸스 대령은 지팡이를 겨드랑이에 끼고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그러고는 봉투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친 다음 책상 위로 휙 내던졌다. 아마 그걸 보면 기억이 되살아날 거요. 조레스는 코를 벌름거리고 나서 잉걸스를 더 한층 말똥말똥 바라보며 안경을 썼다. 그러고는 잉걸스 대령이 책상 위로 내던진 종이를 집어들고 말했다. 하하, 청구서군요. 이걸 보니 생각이 납니다. 깜빡 잊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만난 적도 없는 분들과 우편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성 요한 목사관의 고드프리 잉걸스 목사님이시죠? 예, 기억하다마다요. 그분은 내 형님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소. 그리고 그 청구서 말인데 아무래도 착오인 게 분명하오. 그 청구서에 적혀있는 책들을 형님이 주문했을 리도 없고 받았을 리도 없고 무엇보다도 그런 책들을 읽고 싶다고 생각했을 리가 없어요. 당연한 일이지만 형님의 유품에는 그런 책이 한 권도 들어있지 않았소. 그러시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 잠깐만. 제 장부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앞쪽 선반에서 너덜너덜해진 큼직한 장부를 내렸다. 고드프리 잉걸스. 아, 역시 있군요. 그런 수고는 할 필요도 없어. 이건 착오니까. 하지만 아무래도 묘한 착오요. 강력히 충고하겠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하는 게 좋을 거요. 당신이 이런 종류의 책을 몰래 팔아서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있다 해도 그건 내가 상관할 바 아니지만
조레스는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이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네네. 하지만 이것 보십시오, 대령님. 대령님께서 무슨 견해를 갖고 계시든 그건 자유입니다만 저는 손님들 취향에 관해서 좋다 나쁘다 판단을 내릴 입장이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 경우 청구서에 적혀있는 본인이 이런 책들을 주문하신 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작년 5월 15일에 저는 주문한 책들을 분명히 발송했고 그 책들은 당연히 배달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후 그 책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건 저한테는 아무래도 좋은 일이지만 지금 대령님께서 그런 비난을 하신 이상 저도 꼭 말씀드리고 싶군요. 이런 종류의 책은 대체로 은밀한 곳에 숨겨두고 혼자서 몰래 읽는 법입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저는 달마다 독촉장을 보냈지만 결국 책값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책을 주문하신 분께서 돌아가신 줄은 미처 몰랐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낸 이 독촉장에 책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법에 호소하겠다고 덧붙인 겁니다.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그런 짓을 해서 정말 죄송한 이 천하의 못된 놈! 잉걸스 대령이 소리쳤다. 잉걸스 목사님 같은 분이 이런 책을 주문했다고? 정말로 그렇게 주장할 셈인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대령님, 도대체 어떻게 그처럼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전 책을 주문한 분의 인격에 관해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저는 상품을 제공하는 사람이고 그 상품의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뿐이죠. 전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책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저로서도 어쩔 수 없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나부끄럽기 짝이 없는! 조레스는 한 손을 들어 상대를 제지했다. 제발 그만하세요. 부탁입니다. 대령님의 그런 태도는 대단히 부당하다고밖에 생각되질 않습니다. 이 거래는 책값이 미지불인 채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소송을 제기한 건 아닙니다. 이 청구서 내용이 공개되면 많은 손님에게 해가 둘이라는 것쯤은 충분히 알고 있고 이런 일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저한테서 몰래 책을 구입하고 있는 고객 명단을 보시면 대령님도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잉걸스 대령은 신중하게 말했다. 수고스럽겠지만 형님의 주문서를 좀 보여주겠나? 그건 대단히 무리한 요구입니다, 대령님. 제가 주문서를 보관하지 않는다는 건 대령님도 잘 아실 겁니다. 손님들한테 큰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증거물을 하나라도 보관했다면 그건 참으로 무분별하기 짝이 없는 짓이지요. 발송장 사본이라면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사정인 만큼 그 사본만으로도 법적으로는 충분히 증거 자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은 이제 아셨겠죠? 확실히 알았어. 그런 건 더러운 몰입의 불량서점 주인의 입장이야. 그러니까 너를 때려눕혀서 이 불만을 풀어주겠다!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잉걸스 대령은 겨드랑이 밑에서 지팡이를 빼들었다. 조레스는 재빨리 의자에서 몸을 피해 다른 의자를 잉걸스 대령의 진로 쪽으로 걷어차고는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움켜잡았다. 교환! 빨리 경찰을 불러줘요! 그러고는 서랍을 열고 권총을 꺼냈다. 자, 대령! 그는 등을 벽에 댄 채 말했다. 이제 곧 사태가 분명해질 거요. 당신의 욕설을 나는 꾹 참았어. 하지만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당신이 도발적인 행동으로 나온 건 나도 어느 정도까진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폭력에 호소하려고 한 건 용서할 수 없어. 당신이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서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책값을 수표로 보내준다면 나도 조용히 넘어가겠지만. 잉걸스 대령은 지팡이를 꽉 움켜쥐었다.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기로 하지.
잉걸스 대령은 놀랄 만큼 차분하게 말했다. 아무래도 내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소. 당신의 고객 명단. 내가 보면 깜짝 놀랄 거라고 말한 그 명부가 있는 이상 거기에 실려있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했는데. 그때 느닷없이 잉걸스 대령의 지팡이가 휙 날아가 조레스의 손목을 쳤다. 그러자 권총이 날아가 바닥을 대굴대굴 굴렀다. 잉걸스 대령은 재빨리 권총을 뒤쪽으로 차냈다. 특히 목사 가족들은 그 명부라는 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테니 어딘가에서 목사가 죽었다는 기사를 읽으면 당신은 얼씨구나 하고 청구서를 보내겠지. 청구서를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 청구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지불하고 입을 꽉 담을 수밖에 없겠지. 하, 정말 빈틈없는 꾀야. 조레스는 목을 움츠리면서 지팡이에 맞은 손목을 눌렀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군. 잘도 뻔뻔스럽게. 오호, 그래. 잉걸스 대령이 말했다. 보통 경우라면 나도 어리둥절하고 당황했을 거야. 하지만 우리 형님의 경우에는 당신이 얼빠진 실수를 저질렀단 말이다. 나는 우리 형님이 니놈한테 한 권의 책도 주문하지 않았고 그 책을 몰래 감춰두거나 몰래 읽었을 리도 없다고 확신할 수 있지. 물론 부고란 안에는 실려있지 않지만 내 형님인 잉걸스 목사님은 15년 전에 사고로 장님이 되셨거든. 자, 주인장. 드디어 왔군. 당신이 부른 경찰이. 네. 오래된 추리소설들을 읽으면서 과거의 사기꾼들은 아,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쳤구나.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이렇게 발달했구나. 뭐 이런 것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앨러리 퀸 추천 단편 소개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독일에서 100만 부 이상 팔렸던 엄청난 실화 형사 사건들 모음집이 있거든요. 그 책도 곧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